봉사 활동 한 번만 하고. 엄마 좋아. 한푼 두푼 주신 분들한테 여러분들 저분들이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열심히 사느라고 경력으로 준 거니까 우리도 저 돈 받아서 우리만 다 안 써. 우리도 몇 프로 떼가지고 우리 먹고 몇 프로로 또 좋은 일에 쓰네. 우리한테 천 원을 쓰면 천 배 만 배 고기 돌아가. 어머니 알지? 한 푼씩 주신 분들한테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여간 어쨌든지 말았든지 각설이 타령이 자그마치 집타령, 도타령, 한타령 겁나게 많습니다만은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내가 복 들어가시라고 복타령 한번 할게. 그거 한번 할까? 천일자리 앉아 가지고 이런다. 만원짜리 준 사람도 안 봤어. 알았어. 그러면 우리 엄마 노래 한번 하고 각설 타령 할까? 물어보고. 우리 엄마 노래 저기 여자의 일생 한번 해라. 박수 37,000명. 저거 하지 말고 그냥 각설이 타령 해라. 박수 10명 어쩌 해야겠네. 여자의 일생 한번 할게. 하여간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엄지들 첫째도 건강, 며느리 그 눈치 보지 말고 살고, 며느리 눈치 얼마나 살고 눈치 저 눈치 보겠어. 그리고 며느리가 좀 잘못하더라도 우리 엄지들 내 말 잘 들어. 야야 고맙다 그러고 살아. 늙음하게 좋아. 속으로는 시발을 하더라도 절대 겉으로 보내지 말고. 그렇지 우리 언니들 사시느라고 고생들 했네. 나 이 노래 한번 띄워드리고 각설이 타령 한번 할게. 여자의 일생 디스코로 해서 갑시다. 우리 엄마는 출신이 무당 출신 같아. 어떻게 잘 논가 몰라. 이렇게 놀면 오래 살아. 60대는 절대 안 가. 70대도 안 가. 80대도 안 가. 150대. 박수 치고. 어차피 구경하러 왔잖아. 그래. 우리한테 여러분이 박수 치면 우리도 신이 나고 여러분은 즐겁잖아. 그래. 여기 있는 너를 힘준다 생각하고 박수 치고. 엄마는 집구석에 우한이 있는가 인상이 더럽게 생기고. 알았어 안 건드릴게 이리 와. 참을 수가 없어. 재산 새끼들 주지 말고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 줘보면 그때부터 개털이네. 쓰다가 나거든. 나를 줘다. 그러면 내가 우리 엄마들 즐겁게 주고. 어떤 놈이 이거 해주겠어? 어디 뭔 일 있어? 차이 일세.
20대의 전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들라 아직까지는 쓸만해서 못 받는다고 70대의 전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들라 남자친구 하나 만나서 조금 이따 간다고 80대의 전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들라 우리 막내아들 막내딸 시집장가 보내고 갔다고 90대의 전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가거들라 내 발로 알아서 갈 텐데 제 총 말라고 전하고 백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들라 좋은 날 좋은 시에 응 좋은 날 좋은 시에 날 잡아서 간다고 아래 그러 하여간 박수 친 것들만 박수 치신 분들은 돌아가시더라도 금요일 날 오후 퇴근 시간 6시 반에 맞춰서 죽으시오 그러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문상객도 많고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니오 단돌이 해놓고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산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박수 치신 분들은 금요일 날 죽으시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무사객 많이 오게. 아까 아침 것들은 월요일 날 밤 11시 50분에 죽든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거 한번 하자. 백세 인생 한번 하자. 백세 인생. 60대의 자세.